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을 활용해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업사이클입니다. 분쇄, 펠릿 가공, 3D 프린팅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 의자와 테이블 등 우리의 일상의 물건이 탄생됩니다. 건설 현장 폐기물을 활용한 이번 하나 건설 부문과의 업사이클 작업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 뜻깊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업사이클을 통해 유용한 물건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건설 부문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로의 차별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번 지속가능 경영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폐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임직원들은 물론 소비자들과도 지속가능 경영의 가능성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폐플라스틱을 수거한 후 자원순환형 가구를 제작하고 제작된 가구를 서울역 민자역사에 배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포레나 도서관에 자원순환형 가구를 설치해 더 많은 이웃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 부문은 인류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개발 기업으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한화 건설 부문의 다양한 행보를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